갖고 문지 그 금지라다 금지가 그 독성이 있다고 돼 약이 금지. 금지가 뭐 하는 겁니까? 약 그 무슨 약이라 약초인데 그 암에 걸린 사람들 우리 위암에 걸리거든 우리 엄마 그래갖고 그래 그 이제 다 나왔어 나하고 이제 그 좋다고 그 동생이 통영에서 그걸 좀 데리 모으라고 했는데 그 조감시 모여야 되는데 그는 많이 못 빚는 모양이라 뭐 데리 가면 아이고 몸에 좋다 그러시니까 간이 싹 난 다 전화가 됐어 아이고 그게 완전 독초였나 보네 독초라게 그래 그게 독초라 근데 그거를 왜 먹으라고 준 사람은 또 뭐야 그 딸내미랑 밑에 딸이 그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그랬는 말이야 그 어째 그래 사람이 그래 아무리 아, 몰라도 그렇지 아, 딸내미도 그랬는데 근데 엄마 그 아주 드셔야겠는데 그것도 몰라 그 뭉쳐 있는 게 그것도 그러지 뭐 막 미쳐 미쳐 아버지 엄마 조금씩 위암에 좋다고 하니까 그 조금씩 드시오 그래야 되겠는데 엄마, 그, 뭐, 대리 몸 좋다고, 그랬죠, 뭐.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고, 나도 한번 보기를 봤는데, 몸 대리 삼는 게라 내가 한 번 안 봤거든. 엄마, 그건 뭐예요? 뭘 대리 사준 게? 아, 요거, 저, 약물이 다는 게라. 아. 그, 이름이 뭐라고? 금지. 금지라는 이름이 있어? 아, 그, 약초인데. 찾아봐야겠다. 약초인데, 그, 저, 노트북에 나옵니다. 요, 넝쿨이, 요럴 색깔이다. 이 세퍼레이. 요래가 똥그리 똑지, 곰치같이 생기갖고, 요럴 됐어. 요리 비슷하게 됐어. 늠뜩해. 이 암에 이 암에 좋다는 건데 그걸 뭐 그거 데리고 그만 그래 몰랐나 아마 누다는 게 밭에 가다가 누다 엄마 와 그래요 이렇게 병원에 가봅시다 한 4일 있다 간다 아빠 갑시다 아빠 가야 된다 계속 그 드시더만은 이렇게 힘을 못 쓰시던가 뭐 돈 먹은 거 관계 뭐 병원에 관계 뭐 대학병원 관계 뭐 간이 싹 다 녹아피 하나도 없다는데 뭐 근데 있다가 한 3주 있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좀 빨리 어디 사는 기라 빨리 왔으면 됐겠네. 근데 그게 좋은 약이라고 먹었으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 응? 너 말 못 빚는 기라, 마마. 그래. 똑똑똑똑 맛이 빚는 기라. 아이고, 간세모살, 아이고, 간세모살. 독성을 갖다가. 아이고, 간세모살. 아이고, 어쩌고, 어쩌고. 이제 한, 그 일을 어쩌고. 그래, 한 3년 될까, 뭐, 돌아가. 참, 사람이 그 무지한 거야, 그런 걸 보고. 응? 뭐가 뭐든지 적정선을 찾는 내가,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다음, 내가 참 술을 많이 먹었다. 내가 진짜 술 닦은 걸 다 마. 술을 먹고 속상하지. 내가 진짜 내가 참 병이 그리다 병이 그래서 술을 먹고 내가 참 세상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왔네 정신병 비서지 진짜 참 그 정도 때문에 내가 대사하느라 그래 술을 먹고 돌아가고 내가 막 그러더라고 막 썽이 나고 맨날 집에 술 먹으면 썩나고 아무도 죄 없는 막 집사람 막 시래 욕을 하고 막 이제 지금 그래야 술 다 그래 피우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 벌써 끊었고 이제 정신 차리신 거네 어떻게 보면은 예. 세상을 다, 알겠네 알았네 엄마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이제 정신 차린 게다 그래 인간은 빨리, 다 그런 거야 빨리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다 그런 거야 그 왜 그래 술 묻지 마라 정훈아 묻지 마라 맨날 내보고 술 묻지 마라 소리라 근데 뭐 그게 눈에 들어오나 그 말이 되지. 들어오지 또 못 피지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곡차도 말입니다요. 예? 한 잔, 캔 하나, 맥주 캔 하나 정도 약으로 괜찮아. 내가 참 그랬다. 에이그. 내가 그래 물어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행진반에 가봐. 술 완전 첩배이다. 엄청난 먹는 사람이다. 내가 첩배이라. 싸움도 뭐 싸움도 잘해 내가. 맨날 술 쳐먹었으니까 맨날 싸우러 다녔겠지. 지정식이 아니니까. 내가 또 싸움, 또 내가 술 한 잔 먹으면 막 내가 또 내가 이거 전부 다 밑에만 보이거든. 내가 좀 운동 좀 해놓은 게. 지금도 밑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 새끼, 뭐, 이 새끼, 뭐, 이거 봐라. 뭐, 가지 커지는 게 아주 뭐, 또, 운동 어디다가. 아이고, 그죠? 그래갖고 막, 울렸어, 사람. 안 하고, 이렇게 그때 보리떼 태우고요. 그리고 바로 갈아서 했는데, 굉장히 보리도 잘 돼서. 저래 약 안 치잖아요. 약 안 치고. 일체 약 안 치고 하는 거거든요. 유기농으로. 나 또 들이 막 자동차 타오라 옛날에 나 좀 지가 신나버리 타라고 아 뭐 지가 알아 타는 게 응응 나 개 죽었어요 지금 금지 마필이 있다 내가 전화 또 이거 하나 드셔요 얼마나 맛있는데 금지 마 나도 나 또 어 알아서 내가 뒤에서 내가 본게 되겠다 내가 사사는 게 된다 나 탄다 잘 타죠 바람 따라서 이상도 없는데 가만히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 차가 없어 내가 담배를 붓나 어? 내가 담배를 붓나 담배 안 붓게 그러니까요 내 마주 내가 그래 안 붓게
감고 있어. 자, 타고 혼자 들어간다. 저기는 마른 게 좀 있으니까. 저기는 잘 타고 들어가네. 여기 둥둥이 가면 재밌어요. 봐라, 이거 땡그는 봐라, 자동이 끓입니다. 이렇게 맨날 걸어. 타는 소리가 들려. 잘 타거라. 빨리. 아우, 누야. 아우도 매워. 빨리. 해야 된다. 벼 심어야지. 다른 데는 이제 거의 다 심었고. 예. 저도 이제 다음 주 안으로는 심어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한 일주일 늦어요. 그래봤자. 많이. 그 틈 사이가 공기가 있거든, 공기층이. 그렇죠. 앞에 있는 봐라. 그 뿌리 서 있다, 이거 봐라. 안 따. 새끼거든. 그게 왜냐면. 새끼들은. 아니, 뿌리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새끼 타고 다니 빙하철처럼 만난다. 산다. 살아! 다 만지고 또 중간에 또 있잖아. 비료도 살랑살랑. 그래. 살랑살랑 들어가갖고. 그래. 나도 요번에 해야지. 살랑살랑. 저뿌라. 나한테는 배울 거 있더라.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보고 이거 다 태하라, 이거 또 해라 하면서 있잖아요. 꼼꼼하게 하시네. 오래 살아 계셔야지. 농사를 아주 저런 농사 짓는 어른들이 많이 오래 살아 계셔야 돼. 그래 해야 우리나라의 식량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니오? 젊은 사람들 농사 그자. 아,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해. 아무도 안 하지. 안 한다. 그 사먹으면 싸게 친다니까요? 그렇게. 뭐라고요? 어디 가서 저기 하루 일당 버는 게 더 싸게 또 괜찮은데? 일당 벌이 안 돼요. 이거 해갖고. 하루 일당 벌이. 진짜 안 돼요. 그 있잖아요. 나 저 보리 해갖고요. 다 해갖고 기계값 주고 나니까 얼마 남은 줄 알아요? 120만 원도 안 남았어요. 6개월 벌어가지고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알아요. 예. 숨째, 타자 그제. 예. 실료 그제. 기계값 다 주고. 기계값 법 이제. 기계값 주고 나니까 그렇게 다 팔고 나니까 100만 원도 안 남. 100만 원 겨우 될까 말까야.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남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만 남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근데 안 할라 그래요. 농사 안 질라 그래 이제는 힘들게. 그리고 나보고 그래. 나보고 진짜 이해 못 한다니까. 아, 이해 못 해요, 사람들이. 돈 보고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명감 같은 거야, 이렇게. 돈 보고서 하는 거 아니지. 차량살입니다. 특히 이런 길이나 보리 같은 거 수매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 쌀은 내가 농사 지어서 반은 여기다가 찾은 걸로. 쌀은 그래도 하잖아. 하잖아. 수매를 하잖아. 쌀은 수매. 예. 그래 해도 수매하고, 나머지 기는 반은 내가 직거래하고, 반은 저기 수매해버려야지.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들거든, 그것도. 작년에 이거 약 쳤습니까? 안 쳤어요. 쳤어요. 네. 차라리 약 안 쳐야 낫지. 근데 네. 약을 치면은 좀, 뭐, 차이는 없더라. 약 치는 거고, 안 치는 거고. 많이 나봤자 한 서너 가마이. 아유,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래, 그죠? 네. 응. 스노가만이. 야, 친구 스노가만. 스노가만이 더 나온다고? 한 섬이나. 한 섬? 한 섬. 아이고. 한 섬, 두 섬. 때려치워. 많이 되면 두 섬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약 치는 거, 안 치는 거. 그렇다. 벌레 먹고 하니까. 벌레 먹는 생활해야지. 벌레 먹고, 뭐, 죽고 그런 게 있잖아. 예, 또 까만 거 뭐, 까만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전멸병인지 무슨 병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독도일병 것도 그런 거. 예예. 예. 모가지 독딱 뿌려진 그런 거. 그게 그런 병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우야 그만 모가지 말하자면 우야 그 그게 싹 다 말아집이잖아. 이분들은 대조제 무리치잖아. 사람들 딱 금방. 대조제 치기 때문에 풀이 없어. 예. 딱 미리 딱 치잖아 지금. 지금 그럼요. 미리 딱 흙이 이제 뭐 숙기 전에. 다 해놓잖아요. 딱 그래. 풀이 없어 풀씨가 아예.
그럴 게 없는데. 너? 풀이 없어요, 풀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종일 도록 그거 뭐 하는데요, 지금? 아니, 이거 다지는 거잖아요, 벼 심기 전에. 근데 그렇게까지 편편하게 해야 돼요? 아, 대단하셔. 이장님 대단하시다고요. 아이,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아, 죽겠어요. 아이고. 저도 물 좀 빼주세요. 우리 밭에 먼저 갈아가지고 이제 또 물러야 되잖아. 아, 갈아가든지 뭐 썰가든지 그거는 뭐 해놔. 뭐 해놓으면 내가 뭘 담아놨을게. 예, 이장님이 해주셔요. 물도 여주셔요, 이장님. 예, 사랑합니다, 이장님. I love you. 예. 어떻게 돌아간다는 아이니까. 깔끔하게만 요거만 다 태우면 물 대주고 알아서. 요거는 잘 못해갖고 잘 못해. 응, 그거만 싹 하면 알아. 그럼 자기가 깔아갖고 바로. 응, 응. 없으면 또. 우리 이장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계셔야 해요. 예? 아니,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 살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아유, 그래도 어떡해요. 그렇게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그건 맞다. 누가 힐코예요? 누가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누가 마름질을 하면 누가 그래. 논에 물을 대며 누가 모를 심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또 다 오래지 뭐, 왜 그래 뭐, 또 각자 다른 게고. 아유, 어쨌든 저기 키리밭에 아 직시님 나오세요. 직시님 나오세요. 직시님 화장실 비울 겁니다. 직시님 나오세요. 직시님 나오세요. 마하반야 바라밀라신경 간자제보살린 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옹개군 두일체구의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세 색즉시공 궁죽시세 수상인시역부여시 사리자시제복궁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우중불감시구공중우생우수상행시 무한일이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범무한계내지무의식계 무무명 먼저 달래놓고요. 내가 달래놓고 먼저 이거는 화장실은 바로 부수는 게 아니거든요. 영무무명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모소득고보리 살타위반야바라 밀다구신무가예 무가예 고무유 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위반야 바라밀다 구두가니복따라 삼냐 삼부이 부지반냐 바로합니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모 상주 시모 동동주 현재 일체 오진 실으로
줄었냐 바람이 다 죽었냐 아재아재 바람 어? 그리고 이제 로터리 쳐야 되니까 기계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왔어요. 배고파. 너무 목말라서 딸기가 좀 있나? 야생 딸기? 있어요. 언젠지 알았는데. 먹어야 돼. 네, 손 보세요. 오늘 굴지로 갔어요. 바로 계곡에 가려고 치수로. 벌레가 먹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해놓은 건 안 먹어. 나도 가야죠. 씻으러. 지금 계곡에 가고 안 씻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엄청 덥고 엄청 힘들어. 최고로 힘든 하루였어요. 근 며칠간 내 인생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끝판왕의 고생의 끝판이에요. 숨을 쉬어. 에이? 아이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계곡에 와서.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지금 계곡에 온다 또 춥네야.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장화를, 하루 종일 오늘 장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분하고 만난 시가 8시에요. 흐르기 시작한 게. 8시에 만나갖고 지금 이제, 5시 넘었으니까, 종일토록 밖에서 일했어요. 들어올 시간도 없었어요, 여기. 길도 한번 적셔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제가 말입니다. 너무 더워서요. 제가 물 좀 찌끄리겠습니다. 으아! 제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외국에 갖고 온 게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씻고요. 좀 씻고서 다시 끓을게요. 죄송해요. 열이 안 식어서요. 오늘 밭에서 있었던 시간이 계산을 하면 계속 예초기 돌리고 그다음에 그 기리떼 태웠어요. 그거 기리떼가 이렇게 그게 있으면 그 밭을 갈면 그게 그 열을 뿌리를 못 내리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태웠어요. 태워놨고 태우고 좀 불태운 것도 있긴 해요. 뚝도 싹 좀 치우고요. 다 해놓고 그래갖고 온 게 지금 그 이제 6시 다 돼가는데요. 이제 제가 아직 일이 덜 끝났어요. 길이를 한 번 더 엎어 다 골고루 바람 쉬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좀 공양 좀 하고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숨주는 도저히 이제는 덥고 춥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가서 이제 얼른 마무리하고 코 해야겠어. 올여름 너무 더위에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숨주는 들어가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가자. 몰라 가라.